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슬립낫과 스톤사워의 기타리스트인 짐 루트는 육중하고 강력한 리프와 파워풀한 사운드의 연주로 전 세계 메탈 팬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짐 루트의 시그니처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. 오늘 만나볼 터는 이렇게 두 대고요.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짐 루트 스트라토캐스터.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샤벨 짐 루트 시그니처 프로모드 산디마스 스타일 1 HHFR2 모델입니다. 네. 오늘 우연찮게 아까 펭귄 시리즈 때도 그렇고 의상에 따라서 계속 같이 가는 것 같아요. 네. 좋습니다. 은총 씨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랙이 굉장히 빡세죠. 네, 다음은 샤벨의 짐 루트 시그니처. 네,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힘듭니다. 힘들어. 멋있는 연주를 들려주셨고 제가 최애 밴드 중에 하나입니다. 슬림낫. 슬림낫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운동을 하면서 좀 이제 빡센 날 항상 플레이리스트에 슬림낫이 요즘 형님이 심취해 있는 파워리프팅에 정말 딱 맞는 음악이네요. 그러니까 저랑 친구랑 이제 이 둘이서만 운동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때는 이 다행히 이제 관장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둘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때는 저랑 제 친구도 이제 나인신이라고 홍대 이 메탈신의 굵은 한 획을 그었던 밴드의 보컬인데 둘이서 무게를 들 때 서로 노래를 골라줘요. 노래를 골라주면서 빡센 음악을 항상 듣는데 이 저는 슬림낫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자본주의의 끝을 보여준다. 자본주의라는 게 이 상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항상 쓰고 나와요. 가면을 항상 쓰고 나오고 무대도 거의 서커스를 방불케 합니다. 그렇죠. 굉장히 큰 무대에서 이 굉장히 살벌한 연출들을 하는데 보통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가면 쓰고 기타 치고 그러면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조금 약간 유치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슬림낫은 분위기로 압도를 합니다. 그래서 와, 저런 장르도 저런 퍼포먼스도 정말 돈이 저렇게 발리면 분위기를 압도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한테 각인시켜준 밴드 중에 하나고 지금 은총 씨가 들려준 연주는 엄밀히 얘기해서 슬림낫에서 세븐이라는 또 다른 기타리스트가 있어요. 그 친구가 솔로를 현란하게 하고
이 짐루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리듬 쪽으로 연주를 많이 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치시면서 이 스트라토캐스터 이름만 스트라토캐스터지 바디가 마호가니입니다. 이 친구. 네. 이 친구도 역시나 마호가니로. 보통은 엘더로 제작이 되는데 둘 다 마호가니로 고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육중하고 힘 있는 사운드가 연출되어 있는 게 아닌가. 아니 저는, 이럴 거면 깁슨 쓰시지 왜 굳이 제가 깁슨만 쓰다가 처음으로 흔들렸던 모델이 바로 요 모델입니다. 요 네. 모델. 아, 요 모델 흰색이 있는데 아, 그 모델이 엄청 흔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굉장히 뭐랄까 매력적이고 아, 심지어 둘 다 홈웜이잖아요. 그렇죠. 홈웜에 마호가니 바디 좋아하시면은 뭐 사실 레스폴 쓰면은 최고의 사운드가 나지 않을까. 맞습니다. 어, 그래서 이 원래는 이 밴드에서 계속해서 텔레캐스터도 그렇고 이 제규어 모델도 그렇고 짐루트의 시그니처가 나오다가 이 같은 계열사긴 하지만 샤벨에서도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. 어, 그래서 짐루트의 이 흰색 검은색 아니면 잘 안 쓰거든요. 네. 어, 그런 특징들도 잘 잡아냈고 멋진 기타들이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. 평소에 이 짐루트의 팬이 아니더라도 강력한 사운드 나는 끌어오르는 이 열정을 막을 수 없다라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네.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